울진군 종합복지관에는 이른 아침부터 울진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모여 부지런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명색이 주부 10단 이상이 되는 베테랑 주부 요리사들이 솜씨를 발휘하는데 벌써부터 군침이 돌 정도로 맛있는 냄새가 복지관 1층 조리실에 가득 풍깁니다. 버섯 양도 엄청나죠? 네, 많아요. 네.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즐겁습니다. 집에서 작은 냄비에 뽀글뽀글 끓이는 게 뭐 뚝배기에 끓이는 건 된장찌개가 맛있지만 미역국이나 이런 거는 그냥 우리 가마솥에 끓여서 먹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해야 여기서 진짜 우러나는 맛이 있어요. 많이 끓여야지. 네. 맛있어. 조금 끓인 맛이 없어. 조금 끓인 맛이 없어. 맞아. 다 우리 주부 넣어보지. 우리가 다 해봤던 솜씨야. 맞아. 울진군 여성단체협의회는 14일 울진군 종합복지회관에서 2021년 신규 사업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울진군 관내의 무이탁 노인들을 위한 생신 꾸러미 전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울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식도 없고 배우자가 없는 무이탁 노인들에게 좀 무슨 의미 있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뜻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아무 친인척도 없으니까 생일도 못 챙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일 생신 꾸러미 사업을 기획하게 된 거예요. 그 생신 꾸러미 사업에는 할머니들이 이제 생신상에 이제 먹을 미역국, 잡채, 그리고 좋아하시는 영양가 있는 토마토, 그리고 꽃도 직접 키울 수 있는 꽃까지, 그리고 코로나 사태에 이제 마스크도 필요하니까 마스크까지 포장해서 생신 꾸러미를 장만해서 이제 오후에 이제 방문하면 할머니들 대상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되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을 같이 참여하는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분들도 보람을 많이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향후에도 이제 지역사회 따뜻한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앞장서 나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울진군 여성협회 단체는 15개 단체로 총 뭐 인원이 500명 정도 됩니다요. 근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독거노인, 무이탁노인 생신꾸러미 행사를 처음 진행하였습니다. 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나오시지도 못하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제 뭐 많이 아니더라도 맛있게 드시고 코로나 빨리 대체하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울진군 관내에 80세 이상 무이탁 노인 수는 각 읍과 면사무소를 통해 파악한 결과 40명으로 4월 15일 첫 생신 선물 꾸러미를 받으실 분들은 1월부터 5월까지의 생일인 20명입니다. 울진여협회원들은 15일 오전 복지회관 1층 조리실에서 미역국과 잡채를 직접 요리하고 과일과 꽃 화분, 일회용 마스크를 정성스럽게 포장하여 15일 오후 각 단체별로 20명의 무이탁 노인들에게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배달 어디로 가세요? 오늘 건남면에 갑니다. 아, 농가주부거든요. 남울진 농가주부. 어디로 배달 가세요 오늘? 건남 갑니다. 아, 네, 고생하세요. 어디로 가세요? 건남면 수산 1, 2 갑니다. 아, 울진 읍내로. 아, 네. 예, 고생하십시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네. 온정이요. 아, 온정. 아, 네, 오늘 수고하십시오. 네. 어디로 가세요? 저희는 죽변 갑니다. 아, 죽변. 네. 예. 예. 네. 네. 오늘 고생하십시오. 네, 같이 갈 겁니다. 네. 대한군대 파이팅! 매화에 갑니다. 매화. 아, 그 매화꽃이 네. 많은. 네. 아, 오늘 오진다오의 파이팅. 여성 예비군 파이팅! 예. 사랑합니다. 울진여협회원들은 자차를 이용해 정성껏 만든 음식과 생신 꾸러미를 들고 울진읍과 평해읍, 북면과 근남면, 죽변면, 매화면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의 댁으로 직접 방문해 생신 꾸러미를 전달하고 잠깐이나마 안부를 묻고 말벗이 되어주며 위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가실 때 마스크 끼고 나가시라고. 이거 마스크. 마스크 하고요. 어르신들 이래 생일 때도 이래 누가 안 오잖아요. 그래서 예쁜 꽃 보고. 아 그래. 또 대화도 하고. 네, 꽃도 피우고. 요 물 줘가면서 그래 하시고. 그래가 우리 생신 부름이. 냄새 좋으세요. 냄새 좋아. 미역국 하고 요 우리. 미역국이고요. 잡채하고. 잡채. 아, 그래. 예. 많은 다른 반찬은 못 해왔어요. 아잉, 잘, 잘. 아이고. 환경이 과일 넣으셨다가. 과일. 과일하고 요거는 저기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드셔야 돼요. 요 마스크도 나갈 때 끼시고. 기분도 좋고 뭐 또 선물도 갖다 주고 있는데. 꽃 보시니까 어떠세요? 꽃 언제 선물 받으시고 지금 선물 받으시고? 선물 받아본 지가 오래됐지 뭐 이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래돼가지고. 우리 어머님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울진 여성 단체 협의회는 울진군 관내에 있는 여성이용소방대와 새마을분여회, 국제여성총연맹,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금강송사랑회, 소비자교육중앙회, 새마을구원회, 농가주부모임,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생활개선회, 우진다회, 울진여성자원봉사협의회, 재향군인회, 여성예비군소대 등이 서로 힘을 모아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마음이 뿌듯합니다요. 어르신들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요. 이렇게 좀 많이 해드리면 좋은데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찾아뵈니까 너무 마음도 좋고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 그러면 또 같이 참여해서 하고 싶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마음이 뿌듯하죠. 예, 더 해드릴 수 있으면 더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더욱더 소외되고 힘든 생활을 이어가는 울진군 관내의 무이탁 노인들에 대한 울진여협의 따뜻한 사랑 나눔 봉사 활동이 지역사회를 더욱더 따뜻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과 축복! 함께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